자, 자연산 암대합니다. 1km 약 15마리 전후 올라가고요. 사이즈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자, 큰 거. 이 친구는 크고, 이 친구는 조금 잔데, 이 친구가 워낙 크니까 이 친구가 좀 작아 보이네요. 사이즈는 비슷비슷하고요. 대가리가 조금 약합니다. 구물로 잡은 거라. 소금구이 해드셔도 되고, 짜드셔도 되고,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. 자연산 암대야예요. 약치지 않은 귀한 암대야입니다. 자, 파라족입니다. 위에 속은 잘고 겉은 큰 것들이 한 10마리 이상 흩뿌려져 있는 거. 자, 20cm 이상 되는 것이 한 10여마리 되고요. 속시알은 조금 자라요. 참고하십시오. 자, 속시알이요. 속시알 16, 17, 18cm 그 사이 되는 친구들. 18cm, 이 친구가 18cm예요. 잔 것들은 대가리 찢고 말려 쓰셔도 되고, 위에 것들은 튀겨 드시고 절여서 드셔도 되고요. 절절한 것들 속은, 자, 잔조기 하시려면 이런 거 하시는 게 더 낫죠. 속은 잘고 위에 있는 것들은 몇 마리 더 쓸 수 있으니까요. 큰 것들은, 자, 가격 저렴합니다. 바라족이, 바라족이에요. 자, 칠석입니다. 칠석 쪽이 가지런히 이쁘게 담은 것들. 거시알 20cm 이상이 약 40마리 전후 되고요. 속시알 보여드릴게요. 옆집 건데 속시알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17, 18cm, 17cm. 자, 바라하고 차이는 뭐냐? 같은 족인데, 같은 방식의 조업 방식이고, 손도는 좋은 족인데요. 위시알인 마지수가 조금 더 있습니다. 바라보다 칠석이. 속시알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칠석이 약간 더 큰 경우도 있고. 자, 17에서 18cm 속시알. 겉에는, 겉에도 이 정도. 튀겨드실만 한 사이즈. 칠석이 오늘 좀 저렴합니다. 아주 크진 않으니까 가격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가성비 좋습니다. 바라하고 칠석 두 가지 준비했어요. 칠석입니다. 한 마리씩은 이제 큰 놈들도 들었고, 위에 가운데 다섯 마리 이렇게 크고요. 그 주변 다섯 마리는 조금 더 작고, 속은 조금 더 작고요. 한 1cm씩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19에서 20cm 위시알이, 가운데 것들이 20cm 넘어갑니다. 마리수가 바라보다 좀 더 많은 칠석 쪽입니다. 두띠 갈치입니다. 띠 두 개 있는 갈치. 위에는 약 한 3지, 속은 2.5지 사이 되는 거고요. 절여 드시거나 젓갈로 담가도 좋죠. 구워 드실 만한 것들은 구워 드시고요. 속시알 엎었습니다. 족이랑 같이 잡혀서 장기스가 더 많아요. 장기스가 있습니다. 보시면. 젓갈용으로 이런 것도 쓰시기가 좋고요. 가성비 좋습니다. 시알이 더 커서 풀치보다 윗사이즈. 이 친구가 풀치보다 윗사이즈예요. 자, 2.5지에서 약 한 3지 그 사이 되는 띠 두 개짜리 갈치들입니다. 속시알. 자, 겉시알 구워드실 만한 것이 몇 마리 더 있고요. 자, 이런 것들 띠 두 개짜리 두띠 갈치입니다. 양반은 갑오징어입니다. 위에 14마리고 속사이즈 잘 자라 친구들 섞여져 있어요. 중간 사이즈도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. 바라족이에요. 바라족이란다. 갑오징어, 양반은 갑오징어입니다. 제일로 작은 친구들, 이런 친구들 섞여져 있습니다. 이런 건 통으로 그냥 냄비에다 된장 좀 풀어가지고 통으로 가위로 막 썰어 드시면 좋습니다. 중간 사이즈들도 있고요. 큰 사이즈, 윗사이즈. 이런 친구들. 위에도 조금 작은 거 하나 있네요. 대신 이쪽은 또 아주 큰 것이 있으니까. 자, 20, 뭐 30미 따로 안 뺀 겁니다. 윗시알 좋고요. 속시알 좀 잔 거. 양반은 갑오징어입니다. 자, 30미 갑오징어입니다. 한 상자 30마리든 갑오징어. 위에. 제일 위에 사이즈는 가장 좋고요. 자, 위에.
여러분도 나쁘지 않습니다. 위아래 있는 줄, 위에 줄, 아래 줄. 30미 갑오징어. 자, 그 옆에 것도 이놈 좀 더 크네요. 아주 큰 거. 자, 이쪽도 한 사람 대충 30마리 들었어요. 자, 갑오징어입니다. 요 환영도 아주 좋아요. 이래저래 쓰시기 좋습니다. 숙회로 드시고, 볶음 요리에도 넣어주시고요. 매운탕 같은 거, 국물 있는 요리에도 좋습니다. 화랑도 아주 좋은 갑오징어예요. 네, 큰 것도 있습니다. 너무 크네요, 이 친구. 크기 차이가 좀 있어요. 밑줄, 아래줄, 한 상자 30마리 들은 갑오징어입니다. 자, 한 상자 20마리 든 갑오징어입니다. 요렇게 많으냐. 여기는 키로로 양 많은 것들, 큰 것들만 뺐습니다. 한 상자 20마리 든 갑오징어네요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운데 사이즈들, 좋은 것들 20마리 모은 거예요. 자, 거기 두께도 괜찮고, 사이즈 좋습니다. 시장에서 이제 이런 거 그냥 하나 만 원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일 큰 사이즈들, 미운의 씨알들. 자, 이런 거 좀 더 크고, 한 상자 20마리는 갑오징어 20미입니다. 자, 30미 병어입니다. 30미 중간 사이즈 보시고요. 선도 아주 좋습니다. 자, 이쪽에 작아 보이는 친구들 크기 차이 조금씩 있고요. 자, 이 사이즈 30미 병어 새꼬시로 조림으로 쓰기 좋습니다. 다 보여드리겠네, 이러다가. 자, 정리를 잘해야 돼. 또 나중에 손이 한번 더. 자, 큰 사이즈 좀 커 보이네요, 이 친구는. 30미 병어입니다. 선도 좋고요. 횟감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격도 많이 착해졌습니다. 30미 병어예요.